오늘 어정이의 네. 시선을 강탈한 사로잡은 이슈 어정이의 얻다차 오늘은 어떤 주제입니까? 오늘 좀 차가운 뉴스입니다. 아, 차가운 뉴스. 네, 좀 너무 가슴이 아픈 그런 뉴스였는데, 네. 그래도 좀, 제 눈에 그래도 제일, 오늘 뉴스가 너무 많았어요. 막 네. 우리나라에서 다이아몬드도 아, 만들어내고, 진짜로요? 네, 다이아몬드를 무슨 금속들 넣어가지고 만들어내는 거를 해냈어. 그래서 외국의 어떤 저명한 박사가, 한국이 되게 앞서 갈 거라고, 다이아몬드 시장에서. 네. 다이아몬드가 이제 그, 액세서리, 이거 하세요. 왜 어떠차 준비해온 거안 하고 다른 어떠차를 준비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어떠차를 10분 안에 끝내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은근히 다른 이슈를 갖고 지금 시간을 다 하고 아니야. 있어요? 근데 지금 머릿속에서 잠깐 다른 데로 다이아몬드 샜어. 필요 없으니까 빨리 이거 먼저 하여튼 하세요.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네. 하여튼 뉴스가 너무 많아. 근데 그 중에, 이제 제목이 오늘. 항공사 운송 실수에 반려견 사망? 네. 아. 왜냐면 너무 예쁜 그냥 눈에 들어오네. 반려견이더라고. 어떤 내용인지. 네. 그래서 이제 그 항공사 운송 실수라는 거는 이제 되게 많았어요. 뭐 2018년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2012년부터 네. 2018년 그 사이에 미국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반려견들 한 50마리 이상의 반려견이 죽었어요? 예, 운송사고로. 근데 이제 캐리지에 이 보통 항공사 비행기 할 때? 비행기에 이제 그 반려견을 실어서 이제 데리고 가는데, 보통 이제 지금은 발 아래쪽에 그 캐리어를 그 실토록 해. 아, 반려견 캐리를. 주인 밑에?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짐칸에다가 위에 짐칸에 실으면 문이 닫히잖아요. 예. 그러면은 죽을 확률이 있어. 이거 숨 숨을 막혀 못 갖고 쉬어가지고. 근데 강아지, 그러니까 반려견들을 거기 해서 하여튼 많이 죽었어요. 그 사망한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또 너무 슬퍼가지고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이 친구는 원래 그 조카예요. 이름이 조카. 이름이 조카? 예. 예, 브라질에서 살고 있었고, 네. 이제 브라질의 그 주인, 이 다섯 살이고 골든 리퍼리죠. 골든 리트리버죠. 이게 사람들이 입니다. 좋아하잖아, 이렇게. 이큰게 엄청 얼마나 좋아. 예뻐요. 네, 그리고 보통 장애인들의 맞다. 견으로 유명하죠. 우리 골든 리트리버가. 그만큼 이렇게 착하고 주인을 잘 따르는 견이에요. 근데 이제 원래는 당초에는 그 브라질 상파울루 과룰루스라는 국제공항에서 이제 브라질 마토 그로소주 시립공항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를 브라질 세아라주 포르 헬레자 뭐야? 국제공항으로 보냈어요. 잘못 보낸 거예요? 네, 잘못 보냈어요. 그래서 3시간 30분 더간 거예요, 이 반려견이. 네. 근데 다른 반려견이, 지역으로? 네, 다른 지역으로 갔는데, 그러면은 물을 마셔야 되잖아. 물을 안 줬어. 물을 못 마신 거예요. 물을 못 마시고 3시간 30분 더 갔지, 네. 다시 이제 그 잘못 보내졌다는 걸 알고 다시 상파울루로 오는 과정에서 8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강아지가 심장마비 걸려서 죽었어요. 진짜? 예. 네. 와, 안타깝네. 그래가지고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내가 진짜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이 항공사 실수예요. 그래서 너무 죄송하다고 항공사에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냥 애도하고 이제 우리의 실수로 사망을 했다. 저걸 보니까 네. 어디 출장이나 여행 가려고 걔를 요새 걔 호텔이 있다며요. 걔 호텔이 있대요. 걔 호텔에 이 반려견을 맡기잖아. 맡겼는데 거기서도 죽더라고. 관리 못해가지고. 걔 걔 호텔에 호텔에? 맡겼는데. 되게 유명한 그때 연예인이었나? 외국 연예인이 아마 본인 걔를 맡긴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였나? 외국이었나? 그때 어구자님 하지 않았어요? 어떠처럼? 내가 했나?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죽은 경우도 있더라고. 내가 그래서 했나? 이게 반려 애완 동물 있는 분들은 이런 거 조심해야겠다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지원을 아끼지 않은 거고, 아, 항공사에서 인정하고 있는 거야? 이 가족을 본인들 위한, 과실한 건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상 조사 뭐다 하고, 어쨌든 간에 사고 경위를 이제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왜 그렇게 됐는지.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사과하고, 그리고 그 조치도 취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 브라질에는 룰라 대통령이 있지 않습니까? 네. 룰라 대통령이 이 넥타이에 이제 그 강아지 그림 그려져 있는 넥타이를 메고 이제 그 기자회견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립 민간 항공국과 골 항공사의 재발 방지를 촉구하면서 이야기를 했다고 또 나오더라고요. 네, 끝난 겁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주 좀 안타까운 이야기. 그런데 이거 굉장히 비일비재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런 거 보면은 되게 가슴이 아픈데 내가 웃긴 건 뭐냐면 네. 사람들 중에 가끔 기사 보면은 여행 기간 때, 여행 기간 때, 이, 자기 애완 동물들 그냥 고속도로나 길거리에 버리고 가는 사람 많다며. 아, 그치. 그거는 이제 키우기. 그래, 웃기잖아. 이런 사람도 있는 거야. 지금은 이거는 이제 이렇게 사고로 애완견이 죽은 거 아니야. 반려견을 잃은 거지. 근데 어떤 주인들은 의도적으로 개를 막 버리는 거 아니야, 그냥. 버린다는 건 죽으라는 거 아니야, 사실. 우리 처남이 지금 키우고 있는 강아지도 버려진 강아지 데려와서 키우고 있는 거잖아, 지금요. 네. 그러니까. 얘 이름 뭐였죠? 아, 우리 세지. 세지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있고. 갑자기 그냥 관계 없는데 좀 떠올랐습니다. 네, 하여튼 너무 불쌍하죠. 근데 버려진 강아지들은 약간 좀 되게 뭐라 그래야 되지? 힘들어, 키우기가. 정서적으로? 네, 정서적으로 되게 불안해요. 하여튼 그런데 이 개는 진짜 너무 불쌍하고 그래, 안타깝네요. 예. SNS에 올렸어 사실은. 아, 이 내용을? 예. 뭐라고 올렸냐면 내 사랑 내 최고의 선택 내 인생의 사랑의 죽음을 당했다. 내 곁에 있길 원했던 이기적인 나를 용서해달라. 라고 이제 SNS 글을 남겼더라고. 네. 너무너무 사랑했다고 그러더라고. 아, 다 사랑하죠. 사람들 뭐 당하는 거 아니야? 네. 예. 하여간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어구자님이 준비하신 어따차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어구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